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죠? 이분들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광희 씨가 잉글리시로 영어로? 아, 영어로 알겠습니다. So today's guest is NCT 127. 경기를 깨고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빅스걸입니다. NCT 127.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놀라보니까 다르네요. 이 에너지가. 맞아요. 베스트 스튜디오가 NCT 127의 멤버들의 훈훈한 비주얼 때문에 더욱더 환해질 것 같아요. 네. 아, 눈부셔! 아~ 역시! 덕분입니다. 역시 좋아. 아니, 제가 또 NCT 127의 활동을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세계적인 활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던 프로그램만 해도 저 몇 대 엄청 많아요. 투어도 했던 거도 기억나고. 네, 맞아요. 또 AMA 그 빌보드 다 갔다 왔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마스크가 그런 거지. 예! 네, 아, 정말 저희 NCT 127이 미국을 아 북미 첫 북미 투어를 했고요. 예? Yes? Mark, don't be shy. 편하게 와. 편하게 해.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저의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북미 투어를 몇 개 도시를 갔다 온 거예요? 11 도시를 하고 왔습니다. 11개. 팬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 아주 뜨거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한국 가서 다 따라 불러주시고 춤도 같이 따라 춰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왔습니다. 아니, NCT 127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 네, 맞아요. 최고야. 오랜만에 국내 컴백이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저희가 거의 반년 만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팬분들 만나는 것도 되게 더 즐겁고 맞아요.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맞아요. 그 신곡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 네 번째 미니앨범 We Are Superhuman의 슈퍼 타이틀곡 슈퍼 휴먼은요. 일단 EDM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댄스곡입니다. 가사에는 정말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긍정의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 꿈을 이뤄낼 수 있다면 누구도 슈퍼휴먼이 될 수 있다. 숨겨져 있습니다. NCT의 노래를 통해서 그냥 평범했던 일상 속의 나의 산도 슈퍼휴먼이 될 수 있다. 와, 저의 가사예요. 제가 들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야, 이 제목부터 슈퍼맨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네. 이 NCT 127 하면 또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멋있게 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주간에 풀어야 되죠. 저희가 신곡 무대에 정말 많은 공을 드렸습니다. 네. 오직 주간에서만 볼 수 있는 앵글과 편집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I'm so excited. Yeah. Oh my God. Give it all for NCT 127. Superhuman. Yeah. Let's get it. Woo! Yeah. Superhuman. 모두 다 깨워 강렬해진 빛의 shadow 몰아치는 감정에 해답은 너너너 너인 것 같아 같은 너라는 이곳 어느 영화처럼 잠든
있어 할 수 있어 함께 싶으면 try 충격을 넘어 돌이켜 엄청나게 나 되고 싶지 네가 먼저 끝을 말하지 않으면 끝이 아니야 가장 뜨거웠던 그 장면을 맘에 담아 Got me feeling like you're still going No I can fight yeah. 한계를 넘어 Superhuman 이 순간 진짜 내걸봐 baby Come so far so far 내게 한번 봐봐 You say Awesome 하라고? 그래. Awesome! Crazy! Fantastic! Fantastic! 어글리 어글리 한 거 아니야? 오케이. Sorry. 저는 사실 무대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슈퍼 휴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오, 이거 확 들어왔어요. 진짜. 혹시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이게 대형 서서 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길이, 바로 길이. 역시, 마지막.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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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제대로 했을 줄 몰랐어요. 가볍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 가볍게 한 거예요. 아 이게 가볍게 가볍게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보여주신 김에 네? 이제 이렇게 막 너무 무대처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네.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냥 네.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뭔가 포인트 안무 네. 멤버 이거죠? 포인트 안무 영화 슈퍼맨에서 네. 네. 영감을 받아서 실제 그 변신할 때 그렇죠. 아, 아, 여기 마크 나올 때 이렇게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한 장 네. 한번만 잠시 보여주세요. 같이 같이. 멋있게 해볼까? 다시 네, 한번 좀 그냥 대형 쓸까 그냥? 그래 대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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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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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아니 괜찮아 괜찮아 확실히 확실히 대형 스타들인데 아니 대형은 아니야 확실히 전 세계 스타들이 다르네 저희는 확실하게 해야 돼 오케이 렛츠고 5, 6, 7, 8, If you wanna feel it, say yeah 아 네 딱 기억에 남, 딱 기억에 남네 다시 한번 박수 안 했는데 벌써 네. 텐션이 전형 텐션이 그럼 하이 텐션 이 텐션 그대로 우리 NCT 일체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텐션 나픽션 시츄에이션 나픽션 시츄에이션 무조건 라 하이어티 신나는 스토리 포탈은 이밤 신수아 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강호동 선배님 그 예전에 오프레가 럼프셔스티스 러브프라이어티 강호동의 전생년 굿 아 2000년도 초반에 했던 네, 맞아요 전생년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막 MC 분들이 막 천생연?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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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저희가 신나는 수의 불타는 네. 이밤 네. NCT 127과 함께 네. 이번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NCT 127 멤버들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네. 본인들도 몰랐던 짝꿍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가장 먼저 NCT 127의 짝꿍 매칭을 시작할 텐데요 네. 먼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파란 공을 고른 멤버는 직접 짝꿍을 선택할 수 있고 네. 빨간 공을 고른 멤버는 짝꿍이 되기 위해서 9회의 방석 레이스를 펼쳐야 됩니다 옛날에 하던 네, 그렇죠 네. 네. 파란색 공은 4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공은 5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은 우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니 씨부터 뽑을까요? 탁순입니다 네, 탁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블루 파란색
아~ 옷은 블루예요 지금. 파란색. 아~ 내가 봤을 때 형 파란색이야. 아~ 블루. 아~ 빨간. 그렇지. 아~ 나 이런 거 음치지 안 좋단 말이야. 아~ 그래서 파란곡을 뽑은 멤버는 마큐테오, 정우, 태일이고요. 파란곡을 뽑은 멤버는요? 해찬, 유타, 재현, 도영, 자리입니다. 첫 번째 짝꿍 매칭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오시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아, 나한테 말하려면 애교, 노래, 춤, 뭐. 아, 제가. 네, 한번 해야 돼요. 왜 여기 짧게. 한 예. 형, 막내한테 애교 좀 부려봐.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리액션 좋아요. 야, 가볍게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총알, 사랑의 총알. 아, 이걸 감아라. 자, 준비하시고, 테일이 내 운명의 짝꿍이라는 생각이 들면, 출발해 출세.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지금? 뭐 모르죠.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그렇게 애교로 보여줬는데. 나 5, 5, 4, 어, 아, 3, 아무도 안 나왔나요? 이 정도예요? 1, 여기까지. 야. 태희 씨, 쳐다보지 마시고. 네네. 왔으면 하는 멤버가 누구였어요? 해찬이. 해찬이. 오, 해찬 씨. 자. 아, 자, 해찬이. 해찬이는 저를 항상 이렇게. 저, 좋아해요? 아니, 그, 저희가 장난치던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보라! 주세요! 아, 이거 좀 긴장돼. 어떡해. 어떻게 뭐 매력 어필 좀 하시죠? 어 바로 태세 전환.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예? 제가 태일이 형을 대표님이라 부르며 형. 이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를 한번 믿어볼만 하고 예? 두 번째는 만약에 저를 상대 팀으로 만났을 때 정말 얄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와 무섭다. 와 무서워. 저를 뽑는 게 있다. 집에 갔을 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뽑고 잘나면 나를 뽑아라.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정영 씨는요? 매력은 없고 돈은 좀 있기 때문에. 돈은 좀 있기 때문에. 야, 영머니. 역시 영머니. 와 대박. 자 여기서 다 보죠 뭐. 최종 선택을 앞두고 네? 아 눈빛 교환을 좀 했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네, 네, 네. 자 이거 아 저랑요? 네, 네. 먼저 해찬 씨랑. 네. 우와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오 마이 갓. 하나 둘 셋 둘 셋. 오 당돌해. 왜 네가 더 빨개졌어? 어, 좋아 좋아. 아니 근데 눈빛을 안 피하네. 본영 군과 하나 둘 셋. 너는 나의 셋. 너는 나의 보라색이야. 너는 나의 보라색이야. 예. 보라색 노래 있네요. 노래 태일이 형만 노래. 태일이 형 노래거든요. 태일이 형. 자. 그럼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소름돋아. 테일의 선택은? 과연! 자, 하나! 우와. 둘! 우와. 셋! 아! 셋! 아! 괜찮아. 나도 별로였어. 아유. 와우. 자주시고! 끌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안 돼. 미국에서 날아오고 싶은데. 대표님, 편안 한번 보내세요. 네. 자, 일단은 도영 씨가 지금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데. 아, 전혀 아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다 예상된 플레이였어요. 아, 예상된 플레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짝꿍 매칭을 시작해봐야겠죠? 네. 자, 어느 분이 아시겠습니까? 아, 나 무서운데? 너 먼저 할 거야? 아, 형, 마지막에 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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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클리. 예. 마클리 가자. 마클리 괜찮겠어?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약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 뭐하지? 아 저는 노래가 있는 춤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노래가 있는 춤. 이게 뭐야? 네 노래. Hang me, hang me. 아 잠깐만. 최고다! 아, 죄송해요. 네. 잠깐만요. 너무 좋았는데? 야, 너무 좋다. 와, 호영 너무 어때? 와, 좋아. 와, 좋아. 더 길게. 가자. 팽미, 팽미, 팽미. 팽미, 팽미, 아, 잠깐만. 아, 근데 너무 좋아. 내 마음속에 저장. 자, 근데 마크 씨는 혹시 왔으면 하는 멤버가 있습니까? 제발. 자격이. 오케이. 해샤 삐 넣자. 아니 평소에 마크 씨가 어떻게 했길래 오,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지? 자 마크 씨. 네. 너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자 솔직히. 아 그래도 두 명 맞지 않았을까? 두 명. 굳이 이 사람은 알아도 되는 데는 멤버가 있었습니까? 아네야 유타 형은 유타 형은 왔으면 좀 놀랬을 것 같아요. 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빨리 돌아볼까요, 그러면? 네? 와! 오~ 오~ 기, 기분이 어때요? 아, 솔직히, 저도 이렇게 보니까 또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뒤로 빠지고, 뒤로 조금 더 가서.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네. 마크 씨한테 방송을 끌고 온 이유, 각자 한 분씩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반쪽즈라는 그 레전드의 케미가 있거든요. 오, 레전드 케미. 제 반쪽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반쪽이다. 좋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오브해. 자 도영 씨는? 마크가 굉장히 착하거든요. 예. 목까지 메이 남아.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주지 않을까. 저는 마크가 재현이랑 도영이랑 얘기할 때보다 자랑 얘기했을 때가 행복해 보여요. 뭐야 이거 뭐야? 행복해 보여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반쪽이라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아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아까 마크도 뒤돌아서 유타가 오면 조금 네. 자기도 놀랄 것 같다고. 네. 아 평소에 이제 또 유타 형이 저를 굉장히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 좀 상상으로는 안 왔을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크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네? 애교 노래 춤 오마이갓 반쪽지야 반쪽지 반쪽지부터 마크야 마크야 나보다 나보다 집까지 제가 뒤에 고정해 드릴게요 조용하게 자 이 다음은 도영 씨 협박당한 거 아니야? 아니 협박했지 아니면 또 고백이었을지 네. 고백이었을지도요 먼저 한 번만 먼저 들어가라고 해주세요 한 번 먼저 들어가라고 달리나가 자 잘생겨 형 이번에 그럼 조심히 끌어줘 아 근데 안 끌려 아 도영 씨 아닐 수는 있는데 왜 자신감 가져가 근데 솔직히 고맙게 봤지만 애초에 정한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뜻깊다 대쪽한데 그냥 그래도 일단은 예 네, 한 분은 그냥 너 나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맞아 너 나가 하고 너 나가 했어요 자 자 하나 둘
이미 정해졌다며. 그러니까 이미 정해졌어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 미안해 하지 마. 이거는 가볍게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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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에요. 오케이. 예스. 오케이. 예. 오케이. 도영이 형. 오케이. 도영이 형. 아. 표정관리 이 정도면 내 분량은 잘 뽑은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역시 넌 잘 이용한 거야. 자 이제 눈빛 교환 3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행히 그래도 울렁거리지 않았어. 울렁거리지 않았어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자 설레었어. 눈 감아주시고요. 자 마크야 나 산초 받기 싫어. 자 눈 감아주시고요. 자 마크 씨 선택해 주세요. 마크의 선택은 이렇게 꽃이 뽑히면 이렇게 꽃이 뽑히면. 아. 그거는 이제 꽃이 뽑히면 그거는 선택이 돼서 선택이 돼서 좋아한다. 자 자꾸 그거 혼나. 오케이, 혼나. 심장이 진짜 빨리 뛰어요. 잠이 안 왔겠습니다. 자 마크의 선택은 바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주저 안 할게요. Do it. 주저하지마. 그거야. 부탁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어떻게 하면 돼요? 와. 아, 왜요? 왜 이게 이 정도로 큰 일이에요? 와, 너무 재밌어요. 아, 거의 스타일이죠. 근데 진짜 쓴 사람 유타연이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음을 썼어요. 네. 왜냐면 나는 가장 안 올 거라는 게 상상이 별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냥 썼었어요. 아. 자, 이제 이거 근데 맞습니다. 뭐야? 나 형 안 올 줄 알았어. 유타연 근데 진짜 좋아해. 아,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매칭을 진행할 텐데 이제. 세 분 남았는데 자니 씨는 한 번도 안 나왔네요? 한 번에 딱 따빠.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멋있다. 그 세 번째 매치 누구인가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아, 처음! 자, 이렇게. 정우 선배. 아, 무서워. 아, 우리 정우 씨도 매력 어필 안 할 수 없겠죠? 섹시 댄스 하겠습니다. 앞에랑은 다르네요, 확실히. 기다려왔던 사람이 맞습니까? 네, 그건 또 다음에 지켜봐야죠. 어딜지 모르니까, 네. 어딜지 모르니까. 다시 뒤로 돌아주시고요. 오 마이 갓. 정우가 나의 운명이다. 운명의 짝꿍이 넌 생각이 들면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오. 오 마이 갓. 한 명 한 번은 본인이 가는 걸로 틀리면서 아, 가시는데요? 와, 이렇게 많이? 자, 오! 자,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두 명? 두 명. 두 명? 네네. 세 명 중에 두 명이나 왔다. 하나, 둘, 셋! 셋! 다 왔네?
나 이렇게 인싸였나? 장희 씨 한번 볼까요? 장희 씨의 매력은? 선택권이 뭐 있죠? 이번에는 비트박스 하면서 섹시 댄스. 아, 비트박스 하면서 섹시 댄스? 오. 비트박스를 네가 해주면 안 돼? 어때? 좀 천천히 해줄까요? 빠른 비트로 해줄까요? 그 16박자를. 16박자. 빠른 박자. 오케이. 가능한 거예요? 5, 6, 7, 8. 엉덩이 찜 보여줘, 엉덩이 찜. 약간 무서워요. 섹스댄스가 너무 재밌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재밌다. 서서 부를게요.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함께해. 지금 약간 흔들렸어. 진짜 지식 흔들렸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하자고.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잘생겼잖아요, 재현이. 그래서 이게 또 흔들리네요. 심쿵심쿵. 근데 확실히 목소리가 진짜 톤이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이제 도영 씨. 체리바보. 체리바보. 체리바보 나는 거예요? 저, 저기 그 연막 작전은 좀 정해주세요. 알았어, 루저. 알았어, 루저. 역시 얄밉다! 얄밉고 진짜 1등이네! 얄밉고 진짜 1등이네! 근데 아까 태희 씨는 이런 거 안 나가라고 생각한 것 같긴 하고. 그래. 나한테도 이런 거 알았으면 혜차 씨랑 무조건 팀한다. 맞아, 맞아. 다른 팀 되면 적은 차라리 내 옆에 있는 게 나아. 자. 아 소원의 인재 널 처음 봤을 때 아 소원의 인재 널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빛났어. 어 뭐야? 어 반지만 들었어! 빛났어. 어 뭐야? 어 반지만 들었어! 아! 야! 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눈빛 교화 3초 아이고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번째 장희 씨부터. 장희 씨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아 표정 오케이 여기까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묘하네 기분이 여기까지 자 방금 자니 씨랑도 달랐던 것 같아 쓰러 자 마지막 도영 씨 자 과연 자 도영은 어떤 눈빛을 보냈지 하나 둘 셋 셋 아 너무 설정인데요 이거는. 자 이제 한 분을 뽑을 텐데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 분 먼저 들어가게 할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들어가게. 광희 씨 어때? 아 들어가게? 네 들어가게. 아 혜철 씨. 재밌겠다. 진짜 좋겠다. 예. 너 나가의 주인공은 하나, 둘, 셋. 아, 저희 형 보호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도영 씨, 이것도 그림이었나요? 다들 내가 시킨,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요. 네, 아, 좋아. 본인이 짜로 갖고 온다. 예. 이 정도 갖고 있는 칸 가도 되겠는데요. 예. 예. 자, 과연! 정우의 선택은! 너는 곁에 없지만 아! 아! 진짜야! 아이고! 진짜 몰랐다. 아이고! 알아서 갑니다. 정말 멤버들이 방송을 안 해요. 야 많이 늘었다, 너네. 얘는 많이 늘었다. 이 두 분 되게 기공대 같았네, 아빠는. 아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네. 태용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그림 재밌겠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즘 치명적인 척하는 거. 치명적인 척하는 거. 태용의 치명적인 척하기. 아, 예. 벌써 소름 돋았어. 아 혹시 종교 믿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아름다운가 해서. 아니 뭘 믿고 그렇게 아름다운가 해서. 아, 이 태용 씨가 하니까 어울린다. 아, 치명적이었어. 아, 근데 혹시 아, 재현 씨한테도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 하나, 하나 또 더. 또 하나 더. 저기 혹시 피초콜릿이 왜 망했는 줄 알아요? 왜 망했죠? 그쪽이 너무 달콤했어. 야! 그쪽이 너무 달콤했어. 야! 박사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 쓰고 있었어. 안 들은 기사입니다. 자, 아 이제 뭐 손가락을 흔들었을 것 같아요. 태용이 내 운명의 짝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출발해. 아이고 출세요. 여기 너무 긴장, 여기 너무 기대한다. 시간은 5초 됩니다. 5, 4, 3, 뭔가 아 시간 좀 더 주세요. 아 아, 매력 어필이든 뭐 사랑의 세미나든 뭘 하나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홀로 움직임이 보고 싶네요. 네. 움직임이요? 무브먼트. 예.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고 싶네요. 아, 좋아. 좋아. 자, 오, 기대돼. 어, 너무 잘 생겼다. 야, 어, 치명적이야. 뭐 약간 당황한 거 같아. 무슨 노래지? 나. 아이고. 이거 예상치 못한 음악이 나왔는데요. 예상치 못한 음악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사실. 역시. 요. 예. 에이. 와. 눈에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나? 진짜. 아니 예상치 못한 노래인데 이 노래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나? 야 진짜 태용무예요. 태용무. 맞아 맞아. 야. 좀 멀지만 눈빛 교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멀지. 예, 예, 예. 일단은 멀지만. 멀리. 멀리서. 예. 멀지만. 자 먼저 재현 씨부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좋았어요. 자, 오케이. 자, 아, 너무, 너무 그냥. 자, 자 하나, 둘, 셋. 오. 둘, 셋. 오. 와, 진지하게. 멋있다. 둘, 셋. 오. 와, 진지하게. 멋있다. 자. 자, 오케이. 좋았어. 두 분이서 눈빛 교환 한번 할래요? 자,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들어가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혹시 모르면 눈빛 교환 해서 해봐요. 하나, 둘, 셋. 약간 눈싸움 같아. 됐어, 여기까지. 자, 자, 과연 둘은 갈라질지. 했다. 지금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오. 어허. 오. 와. 와. 오. 와. 와, 대박. 와, 대박.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출연했어요. 아, 이런 반전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 제가 뒤에 자, 이성훈 씨 두 분을 포즈하고 계시네요. 네. 아, 오늘 재밌다. 와, 오늘 진짜 역대급이다. 자, 오늘 중간에서 네. 이제 짝꿍 매치 대운 해봤는데 네. 태용 씨가 네.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태용 씨를 위한 네. 주관에서 특별히 준비한 네. 짝꿍이 있죠? 네. 와. 네. 이분 진짜 모시기 어려웠어요. 태용 아, 네. 씨가 모셔. 네? 이분이 나와주셨어요? 나와주세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강아지 인형을 아~ 태용 씨의 짝꿍으로 저희가 네. 지금부터 진행된 모든 게임을 여러분들 짝꿍끼리 진행하는데 태용 씨는 이 강아지 인형과 함께 아~ 게임을 부럽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있어요. 뭐죠? 저도 하나 있어요. 뭐죠? 강아지. 아~ 진짜. 자,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좀 지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진이 어때요?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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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이로. 아, 진이. 아, 저희 팬덤, 팬덤명이 신진이거든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이 네. 태용 씨에게 전해드리고요. 네.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짝꿍 매칭을 통해서 총 다섯 짝꿍이 탄생을 했습니다. 다들 짝꿍이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네. 좋아요. 태용 씨는요? 너무 좋아요. 오늘 우승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짝꿍 게임을 통해 네. 베스트 짝꿍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짝꿍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짝꿍 노래! 짝꿍들은 한 팀이 되어서 초성만 보고 노래 제목을 맞히면 되는 게임입니다. 정답을 아는 팀은 2인 삼각 달리기를 해서 가장 먼저 이 바닥에 있는 왕관을 머리에 쓰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채용 씨는 소중한 짝꿍이 이제 진이이기 때문에 예. 광희가 네. 잠시 그럼 진이는 저희가 잠시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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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 주세요. 가자. 뭐 정답은요? 알겠습니다. 네. 네. 무리한 거 아니야? 자, 네. 네. 정답은? 네, 잠시만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요? 정답은? 오! 한 3초 뒤에 공개해볼게요. 안 됩니다. 자, 정답은? 오! 4, 3, 2, 브론블 1. 닭. 어? 오! 오! 블! 빵땡! 시간 초과! 시간 초과! 가, 우리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데뷔 동 스타! 와! 태용 씨 노래네, 진짜! 진짜! 아, 뭐야? 태용! 첫 번째 하트 다이아나 마크 유타가 가져갑니다. 예. 두 번째 초성 주세요. 자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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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뭐야? 자 자 잠시만요. 선착순대로 서주세요. 선착순대로 서주세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위고 드림 거지 드림 정답입니다. 보여 주세요. 잠깐만 솔직하게 아 그래요? 애교 피움 방금 애교 뭐 해
예찬 씨와 태희 씨가 뒤로 서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노래 대호 노래 맞지? 자, 이거 공평해. 광희 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광희가 맞춰볼게요. 아니야. 광희가. 그러면 팀이에요. 그럼 커플이니까 둘이 이거 동성으로 둘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제로 마일. 오케이. 제로 마일. 예스. 제로 마일 왔다. 제로 마일 왔다. 오 예. 최용 준비팀에도 저희가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평성을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겠어. 평평성을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겠어. 여기 불편해요. 왜요?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 자꾸 막 불편하게. 아, 거기 뒤로 가주셔야 돼요. 아, 앞으로 나와 있었구나. 아, 네, 몰랐어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는 너무 열정적으로 해요. 캐스터. 오케이. 다음 문제. 아, 부정 출발하면 탈락입니다. 아니 너무 빨라 여기. 부정 출발하면 안 돼. 아직 또 나왔어요 지금. 아 이거 나온 거구나. 계속 나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아 죄송해요. 다음 초성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열심히 하자. 자 좋아 좋아. 어 이번에 이번에 해찬 씨가 잡은 거예요. 자. 빨리 정답 생각하고 있어. 자 빨리 주세요. 형 저는 알아. 아,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요. 자 지금 그럼 태형부터 하나 둘 셋. 투르그다 파타. 땡땡땡. 해찬 갑니다. 하나 둘 셋. 슬링 그림 찾기. 땡땡. 아 뭐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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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트를 하나 더 가져갑니다. 다음 추석. 어, 어깨싸움 장난 아니다 지금 이게. 조심하세요 다들. 자, 보여. 하지 말고 주세요. 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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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듯한 세계 우리니 우리는 하나가 돼 oh, yeah. Baby I don't want nobody but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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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한 문제 더 갈게요. 한 문제. 네. 지금 1점도 없는 팀은 어떤 팀이에요? 아, 지금 정우와 자니 그리고 태희가 해철 씨는 지금 한 점도 못 맞췄잖아요. 이분들한테 그 어드벤티지인가? 어드벤티지. 좋은 거죠. 어드벤티지. 어드벤티지 하나 줘. 앞으로 나오세요. 어드벤티지. 들어드릴까요? 다른 분들 있습니까? 어때요? 한 안 주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저희도 한 문제도 못 맞췄는데. 그냥 너무 싫어요. 다음 한번째 앞으로 나오실래요? 힘찬 박수와 함성을 보내드릴까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동의해요. 한 박수와 함성이 좋은데 좋긴 한데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화이팅! 추성 보여주세요! 와, 이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보스! 아! 와! 자, 이렇게 해서 도영 재현, 태영 스니가 선두로 앞서고 있습니다. 불과 불 사이! 자, 이 게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주어지는 슈퍼예요. 네. 그야말로 서로의 볼과 볼 사이에 어떤 물건이 주어집니다. 네.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볼과 볼의 이 느끼는 느낌으로 맞추시면 돼요. 과연 어떤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아주 우리 제작진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안 봐주고 났어요 그냥. 아우 좋게요. 네. 예. 이번 라운드는요 우승팀만 하트 보석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자, 모두 집중해서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이번에는요 하트가 예. 저희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세 개. 이거야. 희망이 있어. 네, 자 일단은 세 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영, 스니, 도영, 재영, 태일, 해찬.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다 안들을 써주시고요. 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요. 안돼.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막 이걸 다 빼놨습니다. 근데 이거 살아있는 거 죽은 거야? 보여 드립니다. 와. 어떻게? 잠시만요. 진짜 하지 말자. 잠깐만요. 진짜. 자, 한 번에 끼워드릴게요. 한 번에. 아, 한 번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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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잠깐. 잠깐. 아니야. 얼굴 떼고 계세요. 잠깐만요. 자, 얼굴 떼고 계세요. 잠깐만요. 조심해, 조심해요. 대단하시고요. 하나, 둘, 셋. 뭐예요? 깨어나라. 얘네 깨어나라. 뭐야? 정답 맞히면 정답 외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셋. 뭐예요? 깨어나라, 얘네 깨어나라. 뭐야? 깨어나라, 얘네 깨어나라. 뭐야? 정답 아시면 정답 외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근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배고프다. 빨리 맞춰보세요. 정답. 자, 잠시만, 정답 돼요? 자, 자. 진이? 진이 아닙니다. 진이 아니에요. 조용히 냄새 맡고 있어요. 해찬, 정답. 수면 양말. 땡이야, 해찬 테일 땡.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인형 아니야? 뭐지? 저 약간. 재밌는데?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인형 아니야? 뭐지? 저 약간 재밌는데? 정답! 자, 대형! 샤워 타월.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정답! 자,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정답! 자, 정답! 실뭉치! 자, 하나, 둘, 셋! 정답! 잘 맞춘다! 와 진짜 근데 이 촉감이 진이랑 별 차이가 없어. 아 그래요? 너무 그래서 아 진짜 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 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솔직히 이 실이 입에 조금 들어왔어. 아 그래 그래 입을 써야 돼. 입을 써야 돼. 왜 쓰지 말라고 안 했는데. 아 예. 얘가 이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얘네만 안 이기면 돼요. 자 이번 라운드는 예? 우리 해찬 데이팀의 승리. 예! 자 이렇게 해서 해찬 팀의 결승에 올라갑니다. 아, 좋아요. 아, 진짜 이번에 제일 센 거 한번 가시죠. 제일 센 거. 네.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재현 씨.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건 근데 진짜 아플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제작진 SM한테 컨버를 받고 내는 거예요 지금? 나 걱정되네. 이렇게. 아, 이건 좀 자, 징그러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오세요. 조심해 조심해. 아 깨물 수도 있어요. 어디가? 아니 아무 느낌 없어. 깊이 좀 깊이 넣어주세요. 깊이. 아무 뭐야? 자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니 막. 아무 느낌 없어. 깊이 좀 깊이 넣어주세요. 깊이. 아무 뭐야? 자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 정답. 정답. 숟가락. 아니에요. 자 거의 거의 맞나 아닌데? 숟가락 거의 맞다. 예. 볼펜. 아 볼펜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해보세요. 자. 조금만 더 해보세요. 자. 정우 씨 뽀뽀하는 거 아니야? 귀에 바람 넣는 거 아니야? 다니 씨 왜? 귀에 바람 넣는 거 아니야, 정우? 아니, 아니요. 어디 있어요? 잔이 씨 많이 놀랐어요, 지금. 많이 놀랐어요. 아니, 잠깐만, 어디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자, 이제 어려울 것들이. 네. 돌려볼게요. 자, 바꿀게요. 예, 반대 방향으로. 자, 해보세요. 자, 얼굴 안 빼봐. 자, 여긴 진짜 알 수 있다. 자, 야, 여긴 진짜 알 수 있다. 뭐야? 돌려서, 돌려서.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어? 이거 뭐야? 시작. 어?
어? 뭐야? 돌려서 돌려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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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정우 하나 아 빛? 어 정답! 우와 우와 바로 이거 했어요. 전혀 몰랐어. 아 진짜요? 빗은요 머리를 빗에 쓰는 겁니다. 네. 아, 깜짝 놀랐다 진짜. 약간 할 수 없었어. 자, 이번 게임은 자리정우 승리. 자 결승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하나. 승리. 네, 결승. 결승. 자리정우. 마음씨 좀 식을 시간 필요한데. 아이고. 아, 제발 제발. 자리정우 화이팅. 제발. 맞춰. 제발 한 번에 몇 번. 내가 이거 그럼 절대 흔들리지 마. 아이 근데 이거 너무 한다. 주세요. 진짜 어렵다.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자. 하나. 와, 둘, 셋. 아,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맞추면 인정. 아 이거 약간 피부가 뱀 같아. 어. 아, 아, 근데 이거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맞춰야 되죠.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를 정확하게 네. 맞춰볼게요. 네. 주세요. 오케이. 네. 조심조심 들어가세요. 자 하나 둘 셋 이게 땡 아 아 정답 정답 어 정답 칫솔 아 칫솔 아닙니다 정 정답 비슷해 정 정답 그 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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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 주걱 진짜 비슷했다 나 뭔지 전혀 모르겠어 자 아 잠깐만 잠깐만 형 더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거 같아 잠깐만요 나 지금 자 태일 씨도 어? 책, 책, 책. 아, 정답. 응. 책. 책 땡! 오, 저 비슷해, 저 비슷해. 정답! 예. 설마, 앨범? 야, 저거 모르겠어? 앨범? 야, 저거 모르겠어? 저거 모르겠어? 이게 느껴져. 어, 다시 한 자, 번. 근데 어떤 앨범? 아, 어떤 앨범? 야, 슈퍼맨, 우리. 아, 거의 다 아, 앨범이에요? 예. 자자자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위어 슈퍼맨은 그 글리터가 있어가지고 좀 번쩍거리고 아 정호자님 이겨라 자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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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오 와 정호자 앨범 정답 이게 대단하다 이게 여기 종이 이게 느껴졌어요 여러 개가 있는 게 그래서 처음에 칫솔인 줄 알았는데 형이 책이라고 하니까 오 해가지고 맞아 아, 미안해. 근데 맞추고 얘기하자. 야!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우승 해찬 테일 작품에게 하트 보석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모든 게임을 진행한 결과 네. 해찬 테일 작품이 베스트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정 영원하시라고 저희가 아주 특별한 우정템을 준비했습니다. 와, 하와이 여행꾼이다. 진짜 하와이 여행꾼이다. 아, 제가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자, 과연. 과연. 오, 네. 갑자기 너무 축하한다.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또 옷 입어보니까? 어, 뭐.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걸어주세요. 네. 자, 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칠순 주만 백투더 데뷔. 여러분은 지금 NCT 127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뷔 무대가 생각나시나요? 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방 때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날 때 우리 진짜 약간 거의 죽을 뻔했어요. 탈진할 정도로. 네 저희가 정말 긴장 아플 때 없었어요. 이게 또 처음이니까 진짜 저희가 되게 약간 몸도 그렇고 되게 좀 새로웠어요. 긴장 안 풀었으니까. 저희가 그때 VCR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자 보시죠. 어머. 와! 핫 데뷔! 핫 데뷔! 맞아. 와, NCT 127! 나... 아, 맞아, 맞아. 와, 이때 나 완전.
진짜. 와. 그때 머리 나 옆에 없었는데. 오. 지금보다 파격적이야. 와. 재밌네. 와. 아, 해찬 씨 맞아. 동수촌. 아니 진짜 열심히 했나. 와. 진짜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NCT 127을 성장하게 해준 소방차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파이어 차. Get lifted. 어디면 Mr. Family on the floor 부지런한 열기를 식혀줄게 불만이 가득 적어 더 화끈하게 첫사랑 소리에 느끼는 내 기분은 말썽 빼는 적은 곤란 hey 미지근한 분위기는 no thanks 흔들리는 내 다고진 백신 세운 뒤 빈틈없이 we get lit hands up if you're feeling the vibe now one step two step roll it down 멈추지 마 밤이 새도록 내 손으로 turn it up Saban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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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네. 저희 안무 통틀어서 네. 힘들 가장 힘 가장 힘든 거 중에도 속해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역시 소방차 무대는 뜨겁네요. 자 이번 주 주간에도 NCT 127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멤버들 소감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주간 아이돌을 촬영했는데요. 네. 다음에 오면은. 오늘보다 더 역대급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역시 벌써 기대되나요 저희? 많이 기대해 주셨어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희의 숨겨진 매력을 한껏 발산했으니까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주간 아이돌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이렇게 또 없을 거예요. 네, 저희도 정말 즐기면서 했고 시즌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가족 같은 우리 시즈니 분들 네. 재밌게 봤었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은 감동, 기쁨, 슬픔, 애절함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멋진 무대까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많은 모습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는 오늘 NCT 127과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을 느꼈냐면 왜 세계가 이렇게 NCT 127에 집중을 하는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해! 엔시티 127의 무한한 비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CT 127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NCT! 감사합니다!
like. 안녕하세요, 우승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스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네스. 어, 양말이다, 양말. 어, 이거 뭐야? 내 짝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짝들여야 돼. 곱하기 4. 이게 뭐야? 나 아니야? 큰 언니 아니야? 아. 에서 많이 봤어. 너무 스포다 이거. 누가 사과도 그려줘요. 사과. 귀엽다 귀엽다. 세호 선배님 이거 이거. 고고에서. 오케이 됐다. 내가 그린 주간화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6월 12일 술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요.